자, 본문사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As I look back on this trip,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 never met. 자, 내가 돌아볼 때, 자, 여기도 뭡니까? as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내가 이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find A, B 하면 A가 B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A는 가짜 목적어 가목이 되겠고요. 그럼 진짜 목적어는 뭡니까? that 이하가 찐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came together, 한데 모인다라는 것. to 막 위해서 목적. 집을 짓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가족입니까?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놀랍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겠죠? Family, 가족이니까 여기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에 없다고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who 또는 they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을 자 가족 자체는 사람 요거는 대수로 그냥 봅시다. 가족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람으로 봐도 되겠고요. 그죠? 애매할 때는 우리 대 쓰면 되니까. 그죠? 후서도 상관없습니다. 가족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가리키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한데 모였다. 근데 모인 거는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고 시제가 과거고 만나본 적이 없는 거는 더 과거니까 얘는 시제가 뭘 썼습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보이는 거죠. had never met. 자, 그리고 is은 가짜 목적어 대시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amazing은 놀라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현재 분사의 amazing이 되겠습니다. look back on 하면 되돌아봅니다. 내가 이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 한데 모인다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자, 그것은 처음이었다. 자, it은 뭡니까 또? 이거 뭐죠? 자, 처음이었다. 뭐가? 우리가 집을 지었던 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그래서 굳이 뭐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죠? 뒤에는 우리가 집을 지었던 것은 처음이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시제가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 시제가 또 보이네요. 더 이전을 나타내 줍니다. 과거 완료 시제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the first time이 이제 선행사가 되겠고 여기는 우리가 관계 부사 자, when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행사일 경우에는 관계 부사를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 work was hard.' 일은 힘들었습니다만,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자, 하지만 그 누구도 not 그 어떤 사람도 웃음을 멈추거나 또는 불평을 하는 사람은 not 없었다 이 말이죠. 없었다. 그 어떤 사람도 stop 자, 웃음을 멈추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topped하고 complained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top은 우리 뭐죠? 뭐뭐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우는 그 자체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smiling은 뭡니까? 여기서는 동명사가 필요한 거죠. to 하면 안 되겠죠. smiling 동명사가 왔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 I've made through this trip.' 자, 나는 감사합니다. 우정에 대해서. 어떤 우정입니까?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have made, 얻은, 내가 만든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관계 대명사 목적격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우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나는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다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과 이 가족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같이 쓸 수 있는 거 우리 뭐 있습니까? Moreover, 게다가 furthermore, besides, 자, further 다 같은 표현. In addition, 다음에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But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that 접속사 생략되어 있고 내가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 그곳에 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입니다.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받았습니다. S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머치가 모어를 꾸며줍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in return 하면 뭐죠? 답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더 많다라는 거죠.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이 경험은, 자, inspire a to B의 구조가 보입니다. A가 B 하도록 영감을 주다, 고무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경험은 나로 하여금 continue ing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continue는 to도 되고 ing도 되기 때문에 to build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로 쓰인 거죠. 빌딩이. Inspire A to B 구조 기억해 주세요. A에게 B 하도록 영감을 주다. 'I hope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자, 나는 that 이하를 희망합니다. 자, 접속사 목적격 that 생략해 두었네요. 그것이 또한 encourage A to B 구조 또 나왔습니다. 뭐죠? 내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도 in the future 미래에 훗날에 자 help out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